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질 크림 불닭 우동입니다. 제가 불닭 소스를 따로 구비해놓을 정도로 불닭 매니아인데 드디어 리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바로 가져와봤어요. 먼저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저희에게 아주 익숙한 불닭 액상 스프, 바질이 포함된 후추 분말 스프, 우동 통한 우동면 총 3가지가 들어있네요. 그럼 바로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동면을 넣기 전에 아주 미약하게 시큼한 향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김밥에 식초를 넣어 고소성을 높이듯이 이 우동면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상한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불닭 액상 스프를 넣어주고 온수를 절취성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살짝 올려둔 뒤에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를 돌려줍니다. 이때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후추 분말을 넣어주고 골고루 섞어주면 끝! 완성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섞어주는 내내 바질의 기분 좋은 향이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국물 있는 우동이 아닌 볶음 우동 느낌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불닭의 매콤한 향과 산뜻한 바지랑이 났고 우동면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기존 불닭에 바질 페스토가 추가되어서 그런지 처음엔 맵진 않았는데 먹다 보니까 불닭은 불닭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매웠어요. 불닭에 크리미한 바지랑이 추가된 느낌? 바지랑이 우동면에 잘 배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바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게다가 우동면이라 그런지 쫀득쫀득 우동통에서 씹는 맛도 있고 아까 면에서 났던 시큼한 향도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지만 남은 소스에 밥을 넣어 리조또를 만들어 볼게요. 소스 자체가 크리미해서 밥과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밥을 넣어 섞어주고 그 위에 치즈도 한 장 올려주고 짠! 전자레인지로 치즈를 녹여주었어요. 치즈를 잘 섞어주고 먹어볼게요. 와, 진짜 불닭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조또로 만들어 먹는데도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불닭을 좋아하고 불닭 베이스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 먹는 불닭 러버들은 꼭 한번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